치열한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말 맥아더 사령부의 비밀 정보 하나가 입수된다. 원산의 북한 야전병원에서 패스트로 보이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패스트가 확실하다면 전군이 후퇴해야 하는 상황. 연합군의 감염을 우려한 맥아더 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철수까지 고려하기에 이른다. 결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 침투가 결정된다. 이른바 원산 공작. 한국 전쟁 당시 원산에 패스트가 유행한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첩보니 북한 야전병원에 간호장교로 위장해 잠입하여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자칫 패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는 적진의 침투에 패스트 발병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막중하고도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한 여성 첩보원의 활약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전쟁의 이면에는 치열한 첩보전이, 그것도 특수 교육을 받은 여성 첩보원들의 첩보 활동이 두드러졌다. 북쪽에 여성 첩보원 전용 수용소가 있었다는 이 증언은 당시 얼마나 많은 여성 첩보원들이 적진에 투입되고 희생당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전쟁 초기 여성 첩보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의 여성 첩보원들은 어떻게 6.25 전쟁에 등장하게 됐을까? 전쟁 초기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신빙성의 문제도 있었다. 결국 미 중앙정보부 CIA가 개입해 첩보전을 이끌기 시작한다. 우선 첩보대 자체는 적정을 확인하여서 기밀을 확인한다든가 부대 상황이라든가 군과 주민들의 사기를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후방 지역에 가가지고 후방 지역에서 우리 아군기의 공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기밀을 탈취하는 것,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첩보대원들은. 지형도 모르죠. 그 다음에 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데 미군이 직접 하기에는 그 인종이 다르고 언어도 달라가지고 금방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IA는 자신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활동할 새로운 첩보원을 양성시켜야만 했다. 처음엔 남성들 위주로 양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첩보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실패 확률 또한 높아졌다. 그리하여 떠오른 대안이 바로 젊은 여성들이었다. 16살의 첩보원이 된 심용의 할머니는 피란민으로 위장한 채 적진에 들어가 첫 임무를 수행했다. 의정부에 무슨 부대, 무슨
저기가 있는가 그거를 보고 와라. 무슨 탱크 부대가 이제 거기 있는가, 뭐 어떤 부대가 거기 있는가, 얼만큼 있는가. 나갈 적엔 죽으러 나간다.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떨리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근데 들어올 적에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정보를 가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들켜면은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심용이 할머니와 같은 여성 첩보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달여의 선발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가까운 거리는 이제 지상으로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 침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후방 깊숙이 들어갈 때는 그 공중 침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하고 심지어는 저쪽 압록강 넘어 중국 지역에도 침투를 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뿐만 아니라 사상 검증도 이뤄졌다. 훈련을 받을 적에 이제 잡히더라도 넘어가서 잡히더라도 이제 불지 말 것, 불지만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제 저 후방 지역에 대해서 그 행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위장 전술, 그다음에 이제 무전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교육훈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첩보활동에 버금가는 선발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여성 첩보원들. 이들 중에는 레빗이라 불리던 최정의 특수첩보그룹이 있었다. 연정보좌관이 그 당시 이제 별도로 여자 이제 그 첩보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해서 그분이 구상해서 이제 일명 레벳이라는 이제 그 몇 명을 한 여성 첩보대가 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훈련시킨 건 18명인데 일본 북해도와 오키나와에서 낙하 훈련과 잠수함에서 부상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직전 비밀리에 적진을 침투해 인천 상륙작전에 결정적인 첩보들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18명의 레빗.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적진 한복판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엄마한테도 비밀이고 누구한테도 비밀이고 첩보는 정보는 비밀이잖아요. 에? 정보라는 게 뭡니까? 비밀이잖아요.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천의 얼굴을 가져야 했던 여성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전에 숨겨진 영웅이 아니다. 은밀했지만 위대했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들이다.